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본격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오직 개미 편의 방송입니다. 자, 개미 찾아 산만리 김승관의 양봉 투어로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자, 여러분 11월 첫 거래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 그동안 참 힘드셨죠. 이 공포 같았던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연 11월은 우리가 힘들었던 만큼, 울었던 만큼 웃을 수 있는 그런 달이 될 수 있을지 저희가 끝까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가 양봉이 되는 그날까지 김승관의 양봉 투어 지금 출발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희망을 드리겠습니다. 김승관 멘토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주리앵커님. 네, 오늘 주리앵커님, 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양봉 투어를 처음 시작하면서 또 이제 11월의 첫날이 또 이렇게 네.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뭐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또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시장의 반등이 좀 나온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예. 좀 애매한 뭐 이런 맞아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축구를 한다면은 뭔가 이제 VAR이라든지 뭐 이렇게 비디오 판독을 하면서 아 이게 기다 아니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주식 시장에서는 뭔가 좀 애매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VAR 판독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시장이 괜찮다 안 괜찮다를 VR 판독기로 보듯이 제가 자세하고 정밀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그 애매한 그 심정 제가 오늘 한번 확실하게 좀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 시황가이드 통해서 풀어드리도록 할 거고 자 오늘 그 시황가이드 뒷부분에 네.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계속 우리가 뭐 차트를 봐야 되는 이유 우리가 이제 그 어제 했던 거는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맞아요. 이유. 이제 오늘은 제가 우리가 이제 수급들 많이 보시잖아요.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예, 네. 뭐 외국인이나 기관이 뭐 얼마나 샀는지 보면서 이제 매매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정말로 봐야 되는 수급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실전 매매 관점에서 적나라하게 오늘 수급 강의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애매한 시장에 대해서 판독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종목 가이드 통해서 우리 수급에 대한 강의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좋습니다. 저희 강의는 오늘 수급에 대해서 진행을 해주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비디오 판독과 같은 이렇게 좀 섬세하게 좀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한번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1월의 첫 거래일 만큼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을 거예요. 우리 시장 빨리 반등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마음 담아서 저희 시황 가이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시장 핵심 해설입니다. 오늘 시장의 유의미한 변화 세 가지는 그리고 2차 전지에서 빠져나간 수급, 반등의 주도 섹터는 이렇게 두 개로 꼽아주셨습니다. 얘기 네. 들어볼까요? 네, 오늘 제가 네. 이제 VR 판독기처럼 이제 자세하게 좀 정밀하게 제가 봐드린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네. 어떤 점을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못 보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을 해드리는 네.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오늘은 웃음기 빼고 가겠습니다. 웃음기 빼고 진지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우선은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네. 차트를 보면은 자, 오늘 이제 11월의 첫째 날이었습니다. 오늘 첫째 날이었는데 첫째 날은 이제 음봉이에요. 오늘 첫날인데 이제 음봉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이렇게 3개월 연속 음봉이 나왔을 때는 그 뒤에는 매우 높은 확률로 양봉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3개월 이상 이렇게 세 개 음봉 뒤에 양봉이 이때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 때도 보시면은 자 하나 둘 셋 다음에 강한 양봉이 나왔고요. 3개월 뒤에 어쨌든 양봉이 나오는 게 정상적인 흐름입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월봉인가요? 네 월봉입니다.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이제 내만형의 날이라고 하죠.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 네. 그런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에 단위가 3개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3개월 동안 방향을 한 방향으로 밀어붙였을 때 다음 달은 좀 이게 수급의 변화를 하면서 이제 하방으로 왔던 그 방향이 네. 상방으로 바뀌는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예. 그게 기준이 어느 정도 3개월 정도 기준이 맞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11월 장은 그래도 양봉이 매우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개월 연속 빠졌기 때문에. 네. 근데 오늘 시장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이실 거예요. 코스닥의 일봉 차트를 좀 보시면은 네. 자, 오늘도 역시나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캔들이 중요하다. 음봉 캔들 나오면은 좀 빠르게 이 양봉이 나오면서 그래도 이 음봉을 잡아먹으면서 강하게 회복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오늘 장이 5일선을 또 맞고 떨어졌나요? 아니면은 다시 이 딛고 일어섰나요? 자, 5일선이 요 노란색 선인데 5일선을 맞고 윗꼬리가 이렇게 달렸죠. 네, 윗꼬리가 굉장히 미세하게. 아, 그렇죠. 왜냐하면 오늘 좀 VR 판토끼처럼 네. 자세하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자, 보시면은 자, 더 크게 볼게요. 자, 여기 이제 5일선을 맞고 떨어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위에서 오히려 매도 물량을 맞고 떨어졌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네. 뭔가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피는 양봉입니다. 네. 코스피는 양봉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코스피가 이제 또 윗꼬리를 맞고 무너지는 맞아요. 흐름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봤을 때 그냥 요거는 이제 차트 분석으로만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됐고 여기서 61선 이탈이 되면서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된 상황에서 지금 캔들 자체를 봤을 때 힘이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올 수도 있겠구나. 차트로만 봤을 때는 네. 그런 어떤 이제 생각을 여러분들이 많이들 하시면서 걱정을 하실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맞다라고 봐요. 왜? 당연히 이제 캔들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추가적인 하락은 기술적 분석으로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락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유의미한 변화의 세 가지 포인트를 네.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지금 오늘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게 있죠. K코스피, 이게 뭐냐면은 V코스피, 변동성 지수입니다. 변동성 지수 차트인데 변동성 지수 차트가 오늘은 강하게 5일선을 오히려 이탈을 했어요. 그러니까 코스피 차트는 코스피 코스닥의 캔들은 변동성과는 반대인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차트가 무너지면 변동성 지수는 올라갔고 네. 그러면 이제 코스피 차트가 떨어졌을 때 변동 지수는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오늘은 오히려 변동성이 죽었어요. 이 얘기는 그동안의 시장의 가장 큰 불안 요소와 악재는 뭐였냐? 코스피 코스닥이 위아래로 많이 흔들리는 게 악재였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투자 참여자, 시장 참여자 분들 역시 네. 주식을 오래 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불안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변동성 지수가 막 이렇게 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을 넣었다가 그냥 바로 빼버리는 거예요. 왜? 시장 정세도 불안하고 앞으로 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쵸. 어느 정도 현금화를 하니까 이게 변동성 지수 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네. 이 변동성 지수 자체가 오늘은 떨어지면서 좀 안정이 됐습니다. 물론 이제 내일 좀 빅 이벤트가 있어요. 내일은 뭐 애플 실적 발표도 있고 그리고 뭐 그 FOMC 회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참여자분들은 오히려 좀 주식을 조금 더 들고 있으려는 성향이 있었다라는 거는 일단 첫 번째 VR 판독기로 봤을 때 네. 그 나름 좀 정말 유의미한 긍정적인, 네,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왔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요거예요. 지금 시장 종합을 봤을 때 수급적인 부분이 네. 나름 긍정적으로 들어왔나요? 붙었습니다. 저희 보시면은 예. 자, 이때 보시면은 수급이 자, 요것만 볼게요, 지금. 네. 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선물 쪽에서 좀 유의미한 수급이 좀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물이라고 하면 이제 주식이죠. 자, 외국인은 네. 주식을 팔았어요. 근데 외국인은 주식을 팔았는데 선물을 매수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지금은 이제 이 선물, 그러니까 주식이 아닌 선물 쪽에서 매수를 하면서 주식을 올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 매매 동향이 중요하다고 말했어요. 누구의 선물 매매 동향? 외국인의 선물 매매 동향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오늘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왔고 네. 사실 이제 주식은 뭘 팔았냐면은 LG 에너지 솔루션을 팔았어요.
2차 전지를 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은 2차 전지를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담았다라고 해석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 유의미한 방향, 유의미한 변화는 뭐냐? 이겁니다. 세 번째 유의미한 변화는 요거예요. 뭐야? 에코프로의 흐름이에요. 자, 그동안에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의 흐름이 제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나라 증시, 특히나 이제 코스닥, 코스피는 어떤 섹터가 가장 중요하냐면은 2차 전지 섹터가 가장 중요해요. 왜? 2차 전지가 빠지게 되면 시장도 그동안 무너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이 3.87%가 빠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은 오늘 괜찮았어요. 코스닥은 오늘 0.4% 상승 마감했단 말이에요. 네. 2차 전지에도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 않았군요. 네, 그러니까 제가 가장 계속 강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 네. 2차 전지에서 돈이 빠지면서 이게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매도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라고 해서 이제 바스켓으로 종목들을 다 팔아버리는 장세가 네. 여태까지 연출이 됐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에코프로 BM이 빠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이거를 팔고 다른 주식을 조금씩 담고 있다. 그 얘기인 즉슨 저가 매수의 어떤 지금 신호가 살짝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차 전지 쪽에서 빠진 수급이 네. 이제 다른 섹터로 갔다. 옮겨지는 예. 건강한 장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약간 밸런스가 맞아질 수 있는 수 있는 이런 세 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 그래도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 포인트를 봤을 때는 네. 시장 자체가 뭐 반등이 강하지 않다라고 해도 VR 판독기라고 했죠. 그러니까 요걸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다. 예, 저는 그렇게 본다라는 시장 거죠. 자체가 예, 첫 번째 오늘. 이제 변동성 지수, 그리고 네. 두 번째 외국인의 선물 수급, 그리고 세 번째는 2차 전지가 빠지는 돈이 다른 데로 왔다. 그래서 요 포인트를 봤을 때는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겁니다. 2차 전지가 빠진 자금이 어디 쪽으로 좀 많이 흘러갔냐라고 했을 때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로보틱스라든지 이제 로봇주 관련주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요? 요거를 차트를 좀 보면은 네. 차트를 좀 보면은 로봇 관련주로 오늘 수급이 어느 정도 들어왔고 근데 로봇 관련주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바닥권이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낙폭이 과했죠. 낙폭이 과한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로봇주가 들어왔고 그리고 이제 뭐 화장품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네.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코리아나라는 주식인데 이 주식도 역시 화장품 쪽이죠. 물론 이제 뭐 광군제 이슈도 있고 그리고 뭐 미중이 이제 뭐 정상이 이제 회담을 한다. 뭐 이런 이슈가 있으면서 뭐 소비재 관련주 이런 쪽으로 바닥이 어느 정도 낙폭이 과했던 섹터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는 이런 뭐 로봇 섹터 그리고 뭐 화장품 섹터 이런 쪽은 뭐 단기적으로도 그렇고 저는 뭐 이런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바닥권에서 나온 수급이기 때문에 저는 오케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이 바닥권에서 나온 수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따가 제가 수급 강의를 할 때도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그동안 많이 올라가고 이제 많이 골치였던 2차 전지 쪽의 수급이 뭐 로봇 섹터, 뭐 화장품 섹터 이런 쪽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밸런스가 맞춰 나가기 때문에 네. 물론 이제 뭐 내일 또 로봇주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일 뭐 화장품주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내일 돼봐야 알겠죠. 네, 내일 돼봐야 알, 알 수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런 섹터들이 순환매가 돌면서 그동안 좀 낙폭이 빠졌던, 과했던 섹터로 순환매가 돌면서 좀 키 맞추기 장세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니까 네. 한 가지에만 몰렸던 우리 네네네. 이제 주식이 조금씩 이제 밸런스를 좀 찾아가는 듯한 그런 느낌 자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네네. 보긴다라는 시각이신 거죠? 네, 그렇죠. 어쨌든 뭐 시장 자체가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투자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월봉 3개가 뭐였어요? 음봉이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죠? 종목이 올라가도 에이 저러다 말겠지라는 생각이 강하고 그리고 어쨌든 오늘 이제 또 이렇게 올라가다가 장중에는 뭐 시장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침에는 좀 강했어요. 그러다가 점심 때쯤 쭉 빠졌어요.
그러다가 다시 오후에는 좀 강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이 심리 자체가 확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상 이렇게 확신이 안 들 때 나도 모르게 올라가는 게 또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시장은 아, 이게 저점이네 확신을 가졌을 때는 이미 저점을 찍고 올라갈 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불안정할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저가 매수의 기회를 보면서 오늘도 그랬잖아요. 2차전지 빠진 섹터가 이제 낙폭과대주로 들어오는 걸 보면서 네.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저가 매수의 어떤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낙폭이 좀 과한 종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이렇게 핵심 시황 가이드 한번 들어봤습니다. 유의미한 변화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좀 꼽아 주셨고요. 그리고 좀 바닥 낙폭이 과했던 섹터 쪽으로 수급이 흘러가면서 우리 시장이 정상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조그마한 실락 같은 희망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저희 시청자 4대 특전 한번 설명을 또 드려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설명 도와드릴게요. 네, 양봉투어 시청자 4대 특전입니다. 실전 매매 가이드북을 참여자 전원에게 제공하는데요. 이 실전 매매 가이드북은 우리 김승관 멘토의 10년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그런 가이드북이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장 종목투어에도 모두가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나머지 두 가지는요. 소수에게만 추첨을 통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익 퍼스트 클래스와 보물창고인 USB를 직접 배송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총 네 가지의 특전을 받아보실 수 있는 방법은요.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를 카메라로 스캔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 7777 눌러서 입장을 해주신 후에 참여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노란톡방에 검색창에 김승관의 양봉투어 양봉투어라고 검색만 해주셔도 저희 링크 뜨니까요. 클릭하셔서 7777 누르신 후에 입장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4대 특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좀 도와주시죠. 우선은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오늘 처음 보시는 뭐 4대 특전이 뭐예요? 뭐 4대 사천 요리도 아니고 막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네. 저게 뭐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노하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면은 뭐 투자도 굉장히 오랜 동안 전업 투자도 했었고 네. 저는 이제 다른 이제 분들과는 좀 다른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전 매매를 저는 이제 직장인이었습니다. 직장인이었다가 네. 이제 주식이 너무 좋고 재밌어 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고 이제 전업 투자로 이제 넘어가면서 제가 주식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한테 있어서 주식은 정말 이제 삶이고 저한테서 생계였어.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정말 차트 공부도 혼자 공부했죠.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멘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멘토의 중요성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저도 혼자 공부를 하다가 이게 방향도 못 잡고 너무 이제 갈피를 못 잡아서 주식이라는 게 그래요. 뭐냐면은 이걸 옆에서 딱딱딱 잡아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이것보다 쉬운 게 없거든요. 근데 이거를 모르면은 정말 망망대에서 내가 그냥 떡하니 서 있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들거든요. 왜냐? 뭘 공부를 해야 될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요. 막막할 것 같아요. 막막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실전 투자자부터 저도 초보 시절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초보 때 여러분들과 똑같은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근데 많이 뭐 손실도 많이 보고 얼마나 투자를 하면서 제가 고민이 많고 해보고. 그렇죠. 고민이 많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제가 그런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은 이런 투자자 여러분들에게 좀 더 확실하고 그냥 요것만 보세요라고 딱 찍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네 가지 4대 특전을 네.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반기 주식 백과, 주식 투자 백과인데 요거는 뭐냐면은 저의 이제 10년간의 노하우 뭐 그래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양봉 투어에서 제가 했던 강의들 뭐 수급이라든지 아니면은 재무제표 아니면 뭐 차트 요런 거에 대해서 간략한 기법과 함께 여러분들이 꼭 요거는 꼭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제가 실전 매매
가이드북을 좀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 한 번만 좀 볼까요? 네. 이걸 보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었는데 뭐 직접 만드신 거죠? 예, 직접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실전 매매 가이드북을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네. 요 만든 게 저도 중요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살짝 옆으로 중앙으로 네, 해서 보여주실까요? 조금 이렇게 해서 네. 네. 저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실전 매매 가이드북을 뭐 차트편, 뭐 수급편 뭐 이렇게 해서 만들었는데 네. 저도 막 중요한 부분을 막 이거는 좀 봐야 된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요약을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대략 100페이지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뭐 163페이지 뭐 이런 식으로 네. 굉장히 좀 많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그만큼 저는 제가 노력을 하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요거는 좀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만큼은 알고 가자. 네, 영상으로 또 하면은 이게 여러분들 기억을 잘 못하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직접 소장할 수 있고 네. 언제든지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지금은 어쨌든 현금이 없으신 분도 있고 내가 투자를 하고 싶어도 돈이 없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 가이드북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내가 공부하고 싶을 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가이드북을 좀 준비를 했고 네. 두 번째 뭐 내일장 종목 투어 그리고 뭐 퍼스트 클래스 그리고 USB 이런 것들은 퍼스트 클래스 USB는 정말 저의 핵심 노하우죠. 핵심 엑기스 노하우 이런 거를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거의 소수로 제가 소수의 인원과 제가 그분들만큼은 내가 책임을 지고 좀 교육을 해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번에 퍼스트 클래스 USB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이제 좀 들어오시는 게 좀 어렵거나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안내를 좀 해드리자면은 우리 그 어머니 아버님들 다들 그 노란톡 많이 쓰시죠? 예, 메신저 노란톡, 노란색 그 메신저 그 쓰시는 거를 이제 열어서 이제 대화 창에 보시면은 이제 돋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승관 양봉 투어 검색하신 다음에 거기 입장하시면은 비밀번호고 뭐 7777 눌러주시면은 입장이 가능하세요. 좀 어려우신 분들은 카메라 어플 키시고 카메라로 저 옆에 QR코드 찍으셔도 바로 입장 가능하시니까 네. 들어오셔서 그래도 저와 함께 저의 노하우 좀 배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자, 저희 노랑톡방 참여하셔서 김승관 멘토의 노하우를 다 전수 받으시면서 함께 주식장을 좀 즐겨보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4대 특정 총 4가지입니다. 실전 매매 가이드북과 내일장 종목 투어는 참여자 모든 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는 거고요. 수익 퍼스트 클래스와 보물창고 USB는 저희가 소수분들만 추첨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화면 중간중간에 QR코드가 나가고 있죠. 이 QR코드를 카메라만 켜시면 링크가 뜰 수 있습니다. 거기 클릭하시면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참여 코드 7777 74번을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접 검색을 하시는 방법은 아래 하단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노란톡을 클릭하셔서 친구 리스트가 뜨는 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돋보기가 있습니다. 클릭하셔서 김승관 양봉 투어 또는 양봉 투어 네 글자만 입력해 주셔도 저희 링크 뜨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발굴 가이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승관의 양봉 투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종목 발굴 가이드 시간입니다. 자, 오늘의 목적지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목적지는 수급입니다. 수급. 네, 아까 네, 잠시 예고해주셨죠. 수급이라고 하면은 네. 네, 많은 분들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급이 이제 뭐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 이렇게 네. 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외국인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외국인, 외국 투자자. 외국 자본이고요. 그리고 기관은 뭐 금융투자라든지 뭐 투신이라든지 네. 뭐 사모펀드라든지 금융사 뭐 이쪽 기관 그리고
마지막 개인 투자자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서 주식시장에서는 요 세 가지 투자자를 분류를 해서 이제 누가 많이 샀느냐 요거 좀 집계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요거는 기본적인 내용이고 어쨌든 실전 매매에서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실전 매매 관점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들이 가장 착각하고 있는 수급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 전에 네. 수급을 이렇게 봐야 됩니다라고 해야 되기 전에 규리앵커님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두 가지인데 뭐냐면은 외국인이 사면 주가가 올라간다. 네. 들어보셨나요? 들어봤죠. 많이들 들어보셔서 어떤 분들은 외국인이 순 매수하는 종목만 골라서 따라서 들어가시는 네. 분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 들어갔을 때 결과가 과연 어떨까요? 외국인들이 많이 샀으니까. 근데 좋은 편은 아닌 것 같던데요. 제가 저는 들어가진 않았는데. 들어가진 않았는데. 한번 저도 따라가 봤거든요. 따라가 봤는데. 예, 예, 다음 날 됐는데 그렇게 무조건 불장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외국인 순매수만 따라가서 매수를 했다라고 했을 때 다 부자 되지 않을까요? 다 부자 됐겠죠. 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그냥 이거를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네. 자 외국인들이 주식을 샀어요. 계속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외국인들은 그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갔을 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물량을 던질까요? 아니면 무한대로 계속 살까요? 올라갔으면 던지지 않을까요? 그럼 그거를 개인 투자자가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 받냐? 외국인이 샀다라고 하면서 네. 그 수급을 쫓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 물량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수급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아, 기관이랑 외인이 지금 엄청나게 사고 있어.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어. 라고 하면은 추세적인 관점에서는 주가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뭐가 나오냐면은 그 사람들이 물량을 한 번에 폭탄 던지기를 해버려요. 그럼 그걸 누가 받냐? 이런 수급 보고 쫓아온 개인 투자자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제일 크게 착각하고 있는 첫 번째 네. 수급만 보고 매매를 진행하기 때문에 거기서 외국인들의 물량 바지가 되는 거죠. 왜? 외국인들은 주가를 올리면 팔아야 되니까 그 자리에서 개인들한테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에 쫓아가면 안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착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주리앵커님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있고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이 있어요. 네.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시가총액 조그만 종목 개별주에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후자. 어떤 게 있을까요? 후자가 아닌가요? 개별주에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조금 의미가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근데 이것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거대 자금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을 올릴 수 있고 주가를 올릴 수 있는 거대 자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전자일 것 같긴 해요. 후자는 살짝 위험한 느낌. 우리가 아는 외국인은 전자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은 이 수급에서 외국인이 어떤 분들은요. 시가총액이 뭐 500억 미만 뭐 이제 뭐 200억, 300억 이런 종목들에서 아 외국인이 김성환 멘토님 여기서 외국인이 지금 엄청 많이 샀는데 이거 되게 좋은 수급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근데 이 수급은 500억 미만 종목에서는 뭐냐면 단타예요. 단기 물량이에요. 그리고 그 개인 투자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왜? 물량이 너무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량이 작다 보니까 이게 아 이게 외국인 자금이야? 아 이게 개인 자금이야? 판단하기에는 너무 소액 자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시면 안 되는데 이제 뭐 200억짜리, 300억짜리 종목을 가지고 외국인이 많이 샀으니까 이거 김승환이 또 이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아 이거 조만간 뭐 실적 발표하는데 이번에 외국인이 엄청 많이 샀어요. 그래서 종목을 딱 봤는데 200억짜리예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이요? 200억짜리. 그건 아무 의미가 없군요. 없어요. 외국인들 중에서 외국인 수급으로 잡히는 것 중에서 네. 내가 만약에 개인이 외국에 나가서 그 주식을 사면은 외국인으로 잡힙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인데 뭐 요즘에 뭐 CFD 계좌라고 해서 전문 투자자 계좌가 있는데 그 계좌로 내가 매수를 하더라도 외국인으로 잡혀요. 그게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검은 머리 외국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거기서 체크가 된다만큼 물량이 작은 물량이라는 거는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여러분들이 그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은 수급을 볼 필요가 있다 없다? 없겠네요. 뭐 어느 정도는 좀 볼 필요가 있겠지만 여기에 큰 의미를 두려야 하는 거는 네네네. 아니고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 중에서 유의미한 수급이 들어오는 거는 그래도 관심 있게는
봐야 된다라고 강의를 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시가총액이 큰 거는 그럼 어느 정도 금액을? 시가총액이 큰 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코스피 200 종목 정도 혹은 뭐 1조 이상 정도 시가총액이 한 1조 이상 되는 종목들은 그래도 이 수급 자체가 유의미하게 움직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이 강의를 듣기 전에 많은 분들이 요거를 좀 착각하시고 좀 잘못 알고 있으신 것 같아서 제가 실전 매매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 실제로 자 본격적으로 이제 좀 강의를 할 건데 실제로 이제 외국인이 많이 매입을 하고 매수를 했을 때 그 뒤로 주가가 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차트를 좀 보면은 LG 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LG 화학이라는 종목인데 요 밑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자 여기 요게 뭐냐면은 어떻게 요거 설정법까지 좀 오늘 강의를 해드릴까? 자 요거를 보시면은 이건 이제 뭐 증권사마다 다르니까 자 요게 외국인들이 순 매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들어와요. 그리고 외국인들이 물량을 팔면은 이렇게 파란색 막대로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빨간색이 됐다라는 거는 외국인이 이제 이만큼을 산 거예요. 네. 그리고 파란색이 된 거는 외국인들이 이만큼을 판 겁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LG 화학이라는 종목이 여기까지는 어때요? 지금 여기 부분 때까지는 뭐 외국인이 뭐 샀다, 여기도 샀다, 또 팔았다. 뭐 팔았다, 샀다. 뭐 그렇게 뭐 특이사항은 없죠. 네. 왜냐? 뭐 하루 샀다가 뭐 하루 팔고 뭐 이렇게 수급이 잡히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좀 유의미한 수급이 잡힙니다. 이때부터 뭐가 나오냐? 이제 외국인들이 연속 순매수를 하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 연속 순매수 지금 보이시죠? 많이 사는 거 보이시죠? 이게 일봉인가요? 일봉이죠. 일봉에서 이제 외국인들이 사면은 요 막대가 빨간색이 되는 거고 네네네. 팔면은 점점 물량이 늘어나는 거네요. 네, 그렇죠. 많이 물량이 늘어나고 있죠. 물량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 계속 올라가니까 와, 외국인들이 지금 12월 27일부터 1월 12일까지 거의 보름 가까이 매수를 했어요. 이거 무조건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TV를 통해서도 외국인이 지금 15일 연속 순매수 들어갔습니다. 여기 이제 추세를 타고 올라갑니다. 라고 하면서 이 자리에서 그러면서 이제 아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추세를 돌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외국인 순매수도 이렇게 들어왔고 현재 개인 투자자분들 이 수급을 보면서 뭐하냐 혹해요. 혹해서 이 자리에서 매수하고 싶죠. 매수 하고 싶죠. 주린권님도 하고 싶으시죠. 나도 사볼까 이런 생각이 나도 사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부터 주가가 어떻게 되냐 자, 이 자리에서 팔기 시작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주가가 이 자리부터 이렇게 자, 아니, 왜 이런 거예요? 외국인들이 여기서 물량을 샀으니까 여기서 이제 개인 투자자가 들어오니까 물량을 던지는 거예요. 왜? 순매수를 했으니까 그거를 페이크예요? 약간? 페이크라기보다는 여기서부터 사기 시작해서 그냥 팔고 나가는 거예요. 던지고. 수익 실현은 평당가가 밑에니까 낮은 데서부터 담았으니까 담았으니까 올리면서 이제 올라왔으니까 던지고 이거 개인 투자자 많이 붙는다. 던지자 하면서 여기서부터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은 이제 외국인이 계속 담았으니까 들어가 보자. 들어가 보자 해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손절이 될까요? 안 될까요? 손절이 안 되죠. 안 되죠. 일단은 물리면은 계속 들고 가시겠죠. 그런 다음에 자 이렇게 주가가 계속 빠집니다. 그러네요. 속절 없이. 네. 속절 없이 빠져요. 네, 속절 없이 빠져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속절 없이 빠졌을 때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냐? 과연 외국인의 수급은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냐? 자, 첫 번째,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연속 순매수 자리는 조금 위험할 수 있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은 여기 연속 순매수가 들어와서 빠졌고 최근에 이제 에코프로도 보시면은 자, 에코프로를 보시면은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자, 이 자리 보시면은 자, 고점대에서 보실 때 자, 이 자리 자, 여기 보면은 계속 많이 샀어요. 물론 이제 이 물량은 이제 공매도 상환 물량이기도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어쨌든 수급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순 매수로 잡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외국인이 많이 샀으니까 또 뭐라 그러냐? 아, 이제 수급이 많이 붙으니까 이제 올라간다.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들이 마구마구 사기 시작하죠. 그러면 이 주식이 120만 원에서 결국에는 오늘 60만 원이 깨졌죠. 근데 외국인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요. 주가가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은 엇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수를 했다고 해서 여기서 수급만 보고 들어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참담한 결과가
나올 수가 위험하네요.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결국에 수급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그러면은 제가 또 이제 또 가르쳐 드리는 게 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결국에는 그래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식 매수를 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뭐라고 했죠? 가격이라 그랬어요. 이게 이 주식이 싸냐 비싸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라 그랬습니다. 네. 자 차트를 길게 보면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라 그랬어요. 그럼 외국인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주가가 높을 때 자꾸 종목을 사고 매수를 하는 거는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매도 상환일 수도 있고요. 혹은 이 자리에서 개인들을 꼬시기 위한 수급 조작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되냐? 가격이 높냐 아니면 가격이 낮냐를 네. 보고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의미한 수급을 찾는 법을 강의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LG화학이라는 좀 종목을 마저 볼게요. 네. 마저 보면은 자, 이 종목이 자, 여기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인이 여기서 집중 순매수를 합니다. 자, 이 빨간색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서 네네.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들어오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자리에서 매수가 들어와요. 그럼 주가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물량을 받으면서 계속 빠집니다. 이게 낙폭이 어느 정도냐면요. 지금 낙폭이 꽤나 깊어요. 네. 작은 낙폭이 아닙니다. 이게 차트로 봤을 때 모르시겠지만 77만 원에서 네. 50만 원 정도까지 빠졌으니까 이 낙폭이 대략적으로 한 40% 정도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단기간에 이게 몇 프로가 빠진 거예요?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은 자 1월 달부터 해가지고 3월까지. 자, 3월까지 두 달 동안 40%가 날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굉장하네요. 많이 빠지겠죠. 그러면 네. 개인 투자자분들 여기서 어떻게 해요? 물량을 물타기를 할까요? 아니면 가만히 있을까요? 물타기. 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가 요거를 개인 투자자분들 매매 동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집중 매수를 하시게 됩니다. 언제? 주가가 떨어지는 동안 집중 매수를 하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주식은 개인 투자자분들 태우고 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래서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언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낙폭이 과대할 때. 낙폭이 그러니까 얼마 전에 과대할 제가 낙폭 과대에 대해서 설명을 네네네. 해드렸잖아요. 바닥이 여기다. 응. 이 지표는 단기간 안에 많은 낙폭이 나왔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던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요 화살표입니다. 요 자리가 낙폭이 과대한 자리이기 때문에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기하게도 요 바닥이 요 화살표 지표가 바닥 지표가 나오고 나서 외국인 매수자가 들어와요. 자, 이때 보시면 다시 어때요? 지금 계속 연속으로 순 매도를 하다가 네. 이때부터 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뭐냐? 여기서 순매수를 올라갈 때 순매수를 하는 요 포인트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게 아니고 네. 바닥이 어느 정도 찍히고 바닥이 찍혔다라는 건 뭐예요? 가격이 싸다라는 거겠죠? 가격이 쌌을 때 이 싼 자리에서 유의미한 외국인 매수세가 붙었을 때 이게 진짜 올리려고 하는 외국인의 매수세라는 거죠. 그 두 개를 함께 봐야 되겠네요. 네, 이 두 개. 그러니까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물론 외국인 수급이 들어온 거는 나쁜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외국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사실 외국인 분들은 우리가 모르는 개인 투자자가 모르는 정보를 알고 있는 경우도 많죠. 많아요. 근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 분들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주가적인 방향에서 이제 확률적으로 굉장히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뭐냐? 네. 첫 번째는 가격이 싸야 돼요. 가격이 싸야지만 이 자리에서 들어온 외국인 매수세는 긍정적인 매수세예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서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 자리가 바닥이 되면서 이 자리에서 주가가 올라가요. 다시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50% 정도 상승이 나온 거예요. 여기 바닥을 찍고 이 자리까지 대략 50% 정도 상승이 나오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상승이 나왔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가 뭐였어요? 바닥이었단 말이에요. 바닥이었는데 외국인 매수세가 여기서 들어왔다. 이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한 번 더 이제 깔끔하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네, 할게요. 바닥을 한번 그 알 수 있는 걸 또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바닥을 알 수 있는 네네네. 것까지 네,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외국인 매수세가 순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유의미한 수급이지만 이게 순매수가 들어왔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것만 보고 매수를 붙었다가는 사실 주가의 위치가 높냐 싸냐를 판단 안 하고 보지 않고 이 주가만 보고 그냥 수급만 보고 내가 매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 분들의 물량 바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 받으냐?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를 일단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유의미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여기도 보면은 이제 이렇게 화살표가 바닥을 알려주는 지표라고 했습니다. 요 지표는 어느 정도 좀 낙폭이 과했을 때 제가 낙폭과대 지표를 드렸었죠. 요 지표가 뜨고 이렇게 외국인 매수세가 좀 유의미하게 붙었을 때가 어느 정도 바닥의 시그널이고 이때부터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어떻게 보면 좀 바닥을 잡아주는 외국인이고 주가를 올리려는 외국인이다라고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보면 이 수급은 볼 수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낙폭과대 지표는 좀 보실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어려울 것 같아요. 어려우니까 제가 이 낙폭과대 지표는 오늘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무료로 다 전원 다 저의 노하우입니다. 이 노하우를 전원에게 다 이 낙폭과대 지표 드리고 수급 보는 법까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셔서 낙폭과대 지표 받아보시고 외국인 수급 받아보시면서 화살표를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리면 이 화살표예요. 요거 좀 추가적으로 예시 종목을 조금 더 뒷부분에 잠시 뒤에 좀 보도록 할게요. 네네. 그래서 요 화살표거든요. 네네. 요 화살표 뜨고 나서 이렇게 외국인 수급이 좀 유의미하게 붙었을 들어왔고. 때가 여러분들이 유의미한 수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차트에는 요 화살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요 화살표는 그냥 무료로 다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차트 그걸 받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심 종목들의 이제 바닥을 좀 알 수 있는 지표 설정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이거 받으실 분들은요 참여 방법 바로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방에 저희 들어와 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화면 하단에 노란톡 김승관 양봉투어 검색 후 입장이라고 써 있잖아요. 노란톡을 켜주시면요 친구 리스트에 맨 위쪽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가 있습니다. 돋보기를 클릭하신 후에 똑같이 써주시거나 또는 양봉투어라는 네 글자만 입력을 해주셔도 저희 링크가 뜹니다. 링크 클릭하신 후에 입장 비밀번호 7777 써주시고 들어와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QR코드도 중간중간에 보시고 스캔해서 입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입장을 해주시면 저희 4대 특전 외에도 낙폭과대 차트 설정하는 영상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저희 설명과 함께 들으셨던 이 바닥을 지칭하는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좀 설정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김승관 멘토의 좀 노하우가 담겨서 차트를 좀 바닥을 잘 설정할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영상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노란톡방에 들어와 주시면 잠시 후에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아까 차트 보고 있었잖아요. 계속해서 실전 차트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여기서 낙폭과대 지표도 뜨고 외국인 매수세가 붙었을 때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해드릴게요.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차트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주가입니다. 네. 왜 주가의 위치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외국인이 들어온 포인트가 딱 두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좀 많이 들어온 포인트가. 자, 첫 번째는 어디냐? 자, 요 자리입니다. 요 자리에서 외국인 매수세가 요게 이제 많이 들어온 거니까. 지금 맨 밑에 보이는 빨간. 네, 요게 화면이 안 보이시죠? 네. 자, 여기서 이렇게. 자, 보시면은 여기. 자, 여기 봤을 때.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한번 좀 많이 들어왔고요. 네. 두 번째는 요 자리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자, 여기 보면은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에서 많이 들어오고 요 자리에서 많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차트를 좀 크게 봤을 때 완전 바닥에서 한번 들어왔고 요 바닥에서 들어왔고 요 바닥에서 들어왔고 그리고 고점에서 들어왔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국인 매수세를 보실 때는 뭘 봐야 된다? 주가의 위치를 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여기서 이제 매수세가 많이 붙으니까 어때요? 와, 이때 외국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이날. 자, 이날. 자, 이날 보시면은 자, 이날 외국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양봉이 만 3% 정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랑 TV에서 혹은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아, 이제 NG 에너지 솔루션 더 갑니다, 여러분들. 왜?
외국인이 들어왔으니까.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근데 뭘 못 봤냐? 주가의 위치를 못 본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빠져요. 이렇게 주가는 계속 빠지죠. 그러면서 외국인이 이게 던진 거 보이시나요? 네, 지금 맨 밑에 파란색 네, 말씀하시는 거죠. 엿대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왜 던졌을까요? 이때 개인들이 많이 타니까. 개인들이 외국인 매수 보면서 사니까 열받아 던져버리는 거예요. 개인들한테 수익을 주려고 하질 않는군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수익을 주려고 하지 않으려는 게 아니고 이게 제로섬 게임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물량을 누군가 받아줘야 그쵸, 내가 수익이고 그쵸.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수익을 네. 확정시키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익을 확정시키기 위한 개인들이 도구로 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글이네. 여기서 외국인 매도가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난 뒤엔 여기서 나오는 외국인 매도는 당연히 좋지 않은 매도겠죠. 그러니까 한 번에 물량을 던지니까 주가가 쭉쭉쭉쭉 이렇게 더 빠집니다. 그러다 뭐가 나와요? 자, 여기서 낙폭과대가 나왔는데 이때 보면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거의 10거래일 가까이 외국인의 매도가 나옵니다. 네. 나오다가 바닥 지표가 뜨면서 이제 순 매수로 전환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를 좀 보셔야 돼요, 우리가. 왜? 바닥 지표가 나오고 순 매수가 찍혔을 때 이러면 네. 이제 여기 두 번 나왔습니다. 두 번 나왔는데 이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붙고 있죠. 붙고 있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주가가 쭉쭉쭉쭉 다시 올라가는. 중간에 그래도 좀 파는 며칠이 예. 여기 있자, 중간에 며칠씩 있었잖아요. 여기 매도세가 나오는 네네네. 거. 그럴 그러니까, 때 좀 불안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말라는 게 이게 하루 팔았다고 해서 네네네. 이제 아이 뭐 그 정도는 팔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왔다가 나갈 수도 있는 건. 예. 근데 이제 이게 어차피 바닥 지표도 나왔고. 이 자리에서는 뭐 하루 정도는 뭐 샀다가 다시 팔 수도 있어요. 근데 왠지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거예요? 왠지 더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불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뭘 봐야 되냐면은 네. 결국에는 이 자리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은 네. 어떻게 보면 주가를 내리려고 들어오는 외국인일까 아니면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외국인일까를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급을 보실 때도 네. 어떻게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 고점에서 수급 매수가 붙으면서 이거를 우리가 차트도 안 보고 주가도 안 보고 그냥 매수세만 보고 지금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수를 하고 있대 이거를 사야 돼 라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거기에 또 혹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삽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도 그랬잖아요. 뭐라 그랬냐. 여러분들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뭘 공부해야 돼요? HTS를 설치하고 차트를 큰 그림으로 본 다음에 이 주가가 지금 얼마나 올랐냐 지금 얼마나 가격이 떨어졌냐 이 정도는 보면서 그게 제일 우선이라는 거예요. 주식의 가장 큰 호재는 어떤 뭐 임상도 아니고요. 어떤 호재 뉴스도 아니고 뭐 삼자배정 유증도 아니에요. 가장 큰 호재는 가격이 싸다라는 겁니다. 지금 얼마나 가격이 싼 주식들이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이런 낙폭과대 지표도 설치하고 외국인 수급도 공부하고 재무제표 공부하고 종목을 좀 발굴하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시기에 제가 좀 안타까워서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강의 수급 강의를 좀 해드렸는데 자세한 거는 제가 노란톡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진행을 좀 네. 해보도록 할게요. 예. 네. 자, 지금 이제 내가 보고 있는 종목 또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좀 약간 바닥인지 아닌지를 낙폭과대 차트 설정으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낙폭과대 차트 설정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 시청자 4대 특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짧게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고 마무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퍼스트 클래스라고 하죠. 이제 선택된 소수, 왜 퍼스트 클래스가 그렇잖아요. 이제 네, 선택된 1등석이니까. 예. 네, 제가 좀 큰 결심을 했습니다. 뭐냐? 오늘은 노랑톡방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 제가 퍼스트 클래스를 진행 저녁 8시에 진행을 할 건데 네. 딱 한 분만 제가 뽑아서 한 분만 1:1 과외식으로 해서 제가 오늘 밤은 무조건 그분 제가 이해시키겠다라는 마인드로 제가 한번 퍼스트 클래스 운영을 할 거고 오늘 방법은 노랑톡방에 들어오신 분 중에서 6시까지 내 사연 나는 정말 이래서 배워야 돼요 멘토님 정말 가르쳐 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 사연 올려주시는 분 중에서 제가 한 네. 분만, 딱 한 분입니다. 한 분만 추첨해서 제가 퍼스트 클래스 오늘 저녁 8시에 저랑 네. 집중 과외 한번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저희 이제 방송이 딱 6시에 이제 끝나니까 지금 들어와 주시면은 참여가 가능합니다. 6시까지 들어와 주시는 분 한 분을 추첨해서 저녁 8시에 퍼스트 클래스 강의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를 해드려야겠죠? 지금 화면 하단에 노란톡 검색 방법과 QR코드가 나가고 있거든요. 노란톡 키셔서 돋보기를 누르신 다음에 김승관 양봉투어 또는 양봉투어라고 검색을 하신 후에 클릭하셔서 7777 참여코드 누르신 후에 입장을 해주시고 그리고 QR코드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카메라를 켜셔서 QR코드를 찍으시면 됩니다. 스캔하시면 저희 링크가 뜨니까 클릭하셔서 참여코드 역시 7777 누르신 후에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저희 6시까지 들어오시는 분 안에서 추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